눈 쌓인 시골 마을. 이곳에선 동네 아이들과 여우는 친구다. 놀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담과 전설 속에 자주 등장하는 여우. 특유의 영특함 때문에 천년을 산다거나 9개나 되는 꼬리로 사람을 홀린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그만큼 여우는 우리와 친숙했던 야생동물이었다. 경희대 자연사 박물관. 이곳에서는 야생 여우 한 마리를 만날 수 있다. 1978년 지리산에서 포획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마지막 여우다. 그 후 여우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여우는 잃어버린 전설이 된 것일까? 과거 여우가 많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경남 산청. 이곳에는 아직도 여우에 대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이 저녁 먹고 나오면은 하도 이제 여우가 닭을 물고 가사니까 하여튼 닭이 한 20마리 정도 됐다고. 다 한 며칠 저녁에 그냥 다 잡아가 버리고 2마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저 요 가운데 방 사이에 저따다 이어놔 놓고. 몽둥이들을 지키고 있었거든. 네. 여우가 그냥 이제 여우가 닭 냄새를 져서 맡고 요리 딱 오는 걸 갖다가 문 옆에 딱 서가 있다 몽둥이 들고 여우가 오는 거 보고 때리는데 여우가 안 맞고 갱 하면서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게 언제냐 그 같으면 그게 한 90년 초 정도 될 거야, 엄마. 90년 초. 예. 그러나 여우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게다가 목적 시점이 90년대 초라면. 왜? 사육 여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때 모피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여우를 비롯한 수입 여우가 2만 마리 이상 사육된 적이 있다. 그런데 80년대 후반 모피 파동으로 여우 사육 농가들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 그때 도망간 일부 여우들이 가끔 야산에서 목격될 뿐 야생 여우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러시아, 중국, 몽골은 대륙으로 이어져 있어서 같은 여우종인 붉은 여우가 서식한다. 몽골, 그 중에서도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약 300km 서쪽에 있는 히시건드로 초원을 찾았다. 겨울이 긴 북방 지역의 특성상 3월 중순인데도 몽골의 날씨는 아직 한겨울이다. 넓은 초원과 야투막한 산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히시건도르는 몽골 내에서도 자연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곳이다. 서식 환경이 좋다 보니 노루와 같은 초식 동물에서부터 여우, 늑대 등 다양한 종의 야생 동물들이 살아간다. 독수리도 몽골 초원의 중요한 식구다. 한반도에서 겨울을 난 독수리, 벌써 둥지를 틀었다. 독수리는 보통 한 개의 알을 낳아 약 2달 동안 알을 품는다. 제작진은 몽골대학 바사이앙 교수팀과 본격적인 여우 추적에 나섰다. 눈 내린 초원은 여우 추적의 적격이다. 여우가 지나간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우의 발자국은 개의 발자국과 비슷하지만 폭이 좁고 그 모양이 좀 더 길쭉하다.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우 발자국. 이 근처 어딘가에 여우가 있음이 분명하다. Те машин тоо чимээ одоо янз бүр юмнаас болоод одоо хүний зүйл айн зэрлэг юм дээр тэгээ сутдаг. Аа тэгээ зург мург авах гэдэг одоо камераар яхад одоо ойрт болохгүй. Холоос л одоо мал дэвжгэл дурангаар одоо хаардаг. Дуранд шаарддаг. Тэрнээс л ойрол тэг шаарддаг. ойр очиулахгүй. 며칠 동안 여우 관찰에 나섰지만 여우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4월 말) 앞을 가늠하기 힘든 모래바람이 며칠씩 계속된다. 모래바람이 그치면 초원의 식구들도 본격적인 봄맞이 채비로 분주해진다. 땅다람쥐 한 마리가 바짝 긴장한다. 땅다람쥐가 서둘러 방어에 나선 것은 수컷 한 마리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수컷의 영역 싸움은 필사적이다. 결국 땅다람쥐 수컷은 침입자로부터 자신의 굴을 지켜냈다. 마못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크기가 큰 고양이만한 마못은 풀 먹고 사는 설치류다. 이 시기 마못은 경계심이 유별나다. 여우처럼 마못이 파놓은 굴을 넘보는 동물들이 많기 때문이다. 땅다람쥐와 마못은 여우의 먹이가 되는 동물이다. 이들이 있다는 것은 이 주변 어딘가에 여우가 산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여우를 목격했다는 유목민을 만났다. 볼터씨가 몇 번이나 여우를 보았다는 곳. 여러 개의 굴들에서 여우가 드나든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나선형으로 끝이 말려있는 여우 특유의 배설물도 발견됐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최근까지 여우가 사용한 굴로 보인다. 제작진은 주변 관찰에 들어갔다. 유목민들은 들쥐 소리를 흉내내서 여우를 유인하곤 한다. 그렇게 관찰을 시작한 지 6시간째. 드디어 붉은 여우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꼬리 끝이 하얀 전형적인 붉은 여우 모습이다. 여우는 먼 거리에서도 무엇인가 낯선 인기척을 느낀 듯 경계하고 있는 눈치다. 우리나라에서는 잊혀져버린 전설 속의 여우와의 첫 대면. 그러나 여우는 자작나무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본격적인 촬영을 위해 야간 잠복에 들어갔다. 여우는 낮에 활동하기도 하지만 야행성이기 때문이다. 늑대 울음소리와 함께 자작나무 숲에선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여우는 조심스럽게 숲속에서 나온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다. 한참 동안 초원을 뒤지던 여우는 사람의 존재를 눈치챈 듯 경계를 풀지 않는다. 이른 아침, 여우는 아직까지 사냥에 여념이 없다. 여우의 사냥감은 들쥐. 여우는 설치류의 가장 강력한 천적이다. 여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에 서식하는 지상 포유동물 중 하나다. 열대우림을 제외한 유라시아, 북아프리카, 북미 등 거의 모든 대륙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한반도 남쪽에서는 서식 정보가 끊어졌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여우가 사라진 것일까? 일제시대, 한반도의 많은 야생동물들이 해수구제라는 이름으로 남획됐지만 여우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문제는 여우의 모피였다. 부잣집 부녀자들이나 신여성에게 여우 목도리는 첨단 유행의 상징이었다. 당시 여우 목도리 가격은 4,50원. 지금 돈 5,60만 원에 해당하는 고가의 사치품이었지만 번지는 유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점점 늘어가는 모피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여우 사냥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냥은 농한기 동안 가난한 농가의 짭짤한 부수입원이 됐다. 또한 방한용으로 여우, 족제비 등 모피 동물들의 선호는 특별했다. 우리나라의 그 겨울철의 여우라든가 족제비라든가 이런 그 모피 짐승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모질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피를 갖다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 내가 1950년대 그때 그 창의원에 처음 들어가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동대문 6가나 5가 이게 모피점 이런 데를 갖다 댕기며 볼 것 같으면은. 쪽제비, 여우, 그 오수리, 너구리 해서 이런 그 모피 동물의 이것이 그냥 그 다발로 해서 그냥 가게에 이렇게 널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물학자 고 원병희 박사는 67년도에 발표한 한국 동식물 도감에서 연간 20-30개 정도의 여우가 모피 시장에서 수집될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여우 남획은 60년대 후반까지 계속됐던 것이다. 원병희 박사는 이러한 남획과 강력한 살서제, 즉 쥐잡기 운동이 우리나라 여우를 10년 안에 전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쥐약을 놓을 때 한 집에서만 쥐약을 놓아서는 효과가 적으니 전 국민은 오는 5월 15일 오후 8시를 기해서 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쥐잡기 운동은 6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한국 전쟁 이후 경제 재건 과정에서 식량은 곧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그러나 일반 정미소는 물론이고 정부의 저장 창고조차도 쥐의 위협을 막아줄 만큼 튼튼하지 못했다. 당시 쥐로 인한 양곡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특히 양곡만도 1년 동안 200만 석을 먹어치워 200억 원이나 되는 손실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주만한 식량을 수입해서 먹고 살았던 시기, 연간 200만 석을 해치우는 쥐를 박멸하는 것은 시대적 과업이기도 했다. 쥐잡기 사업 추진본부가 생겨나고 같은 날 같은 시각 전국적으로 맹독성의 쥐약이 뿌려졌다. 이러한 전국적인 쥐잡기 운동의 결과 연간 5천만에서 7천 마리 이상의 쥐를 잡았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쥐의 수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죽은 것은 쥐만이 아니었다. 우리보다 먼저 쥐잡기 운동을 실시했던 일본에서는 죽은 여우에 의해서 살서제로 죽은 쥐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이때 사용된 쥐약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플로로아세트아미드, 일명 프라톨이었다. 이런 쥐약은 그 쥐들이 먹으면은 그 세포 호흡이 저해가 돼가지고 그 산소가 그리워가지고 굴 속에서 죽지 못하고 또는 집 안 구석에서 죽지를 못하고 산소가 그리워서 밖으로 쫓아나와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니까 자연히 쥐를 먹는 동물인 야생동물인 그 고양이라든가 또는 여우 같은 이런 동물들이 그 쥐약을 먹은 쥐를 결국은 먹게 돼가지고. 이미 쥐잡기 운동 초기부터 살서제에 의한 고양이, 족제비, 여우 등 쥐의 천적 동물들의 2차 피해 사례는 빈번하게 사회 문제로 제기됐다. 쥐약의 위험성이 경고되면서 새로운 약품들이 개발됐지만 2차 중독의 가능성을 제거하지 못했다. 또한 식량 증산이라는 전 국가적인 목표 아래서 야생동물 보호는 배부른 소리이기도 했다.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전국적인 쥐잡기 운동은 1984년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우와 같이 쥐를 주식으로 하는 동물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쥐약 살포를 하고 우리 인간이 어떤 다른 그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축소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작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여우의 개체군은 이미 50년대, 60년대에 너무 적었다는 거죠. 개체군의 크기 자체가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적은 개체군 내에서 이런 하나하나의 요인들이 굉장히 크게 개체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가 부근 야산에서 살아가는 여우. 인간의 무분별한 남획과 전국적인 쥐잡기 운동이 뒤따르면서 역사 속의 동물로 사라지고 말았다. 다시 찾은 5월의 몽골 히시건드로 초원. 어느새 녹색이 완연하다. 쇠 제대로 미는 먹이 사냥에 여념이 없다. 초원엔 메뚜기를 비롯한 작은 곤충들이 지천이다. 쇠 제대로 미는 원래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겨울철새였지만 1945년을 마지막으로 관철된 적이 없다. 쇠제드루미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져버린 철새들도 이곳 몽골에서는 흔히 만날 수 있다. 쇠제드루미 부부는 초지 한가운데 둥지를 틀었다. 둥지라고는 하지만 특별한 재료 없이 맨바닥에 2개의 알을 낳았을 뿐이다. 알 품는 기간은 30여일. 6월 말쯤이면 쇠제드루미 둥지에도 작은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초원 다른 한켠에선 또 하나의 사냥꾼이 나타났다. 코르삭 여우다. 여우의 등장에 마못이 긴장한다. 즉각 공격에 나서는 마못. 마못이 필사적으로 여우를 쫓아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우는 스스로 굴을 만드는 대신 마못의 굴을 빼앗아 사용하기 때문이다. 지리한 공방전이 계속되지만 여우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 출산을 앞둔 여우도 마못 굴이 절실하다. 여우는 전 세계적으로 10여 종이 있는데 몽골 초원에는 코르삭 여우와 붉은 여우 2 종류가 있다. 거르상 여우는 발과 귀에 검은색 무늬가 없고 꼬리끝이 검다. 반면 붉은 여우는 코르삭보다 몸집이 크고 붉은색 몸에 꼬리끝이 하얀 것이 특징이다. 히시건드로 초원에서 여우가 교미하는 시기는 3월경. 일단 짝을 맺은 여우는 번식기 동안 함께 생활한다. 여우의 임신기간은 약 2개월. 새끼를 낳을 때가 임박해지자 코르상 여우는 더욱 예민해진다. 다른 동물의 침입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여우 특유의 노린내 나는 배설물로 곳곳에 영역 표시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매일 이루어지는 영역 순찰은 반경 수 킬로미터에 달한다. 여우는 굴 보수에 나섰다. 스스로 만든 굴이 아니다. 마못의 굴을 빼앗아 사용하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산딸이 다가오는 만큼 보수도 서둘러야 한다. 나지막한 산중턱, 코르삭 여우의 굴이다. 어느새 새끼까지 태어났다. 생후 2주 된 코르삭 새끼가 바깥 구경에 나섰다. 새끼가 굴 밖을 드나드는 이 시기가 되면 코르삭 부부의 경계가 철통 같아진다. 초원에는 늑대나 검독수리 같이 새끼 여우를 노리는 천적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우 암수는 보통 새끼가 생후 1개월이 될 때까지만 함께 생활하는데 보통 여우 암컷은 양육을 담당하고 수컷은 사냥을 담당한다. 여우에게 양떼들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새끼들을 안전한 굴로 피신시키고 양떼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마못 새끼들도 따뜻한 봄볕아래 장난이 한창이다. 코르삭 수컷이 사냥을 나섰다. 이제 막 젖을 뗀 새끼들의 왕성한 식욕을 감당하려면 수컷은 부지런히 먹잇감을 날라야 한다. 한 시간 남짓 지나고 수컷이 사냥에서 돌아왔다. 수컷이 물고 있는 것은 새끼 마못. 오늘은 사냥 성과가 좋다. 마못은 여우에게 번식 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먹이원이 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배가 고팠던 새끼 여우는 수컷이 오자마자 먹이를 빼앗아든다. 젖먹이 기간이 극히 짧은 새끼 여우는 아직 작지만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서 육식 동물도 먹을 수 있다. 어미가 풀숲을 뒤져 뭔가를 입에 물었다. 살림꾼인 어미는 남은 사냥감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먹이가 넉넉지 않을 때 꺼내온다. 그런데 어미는 곧바로 새끼들에게 먹이를 전해주지 않는다. 먹이를 달라고 졸라대는 새끼들을 뿌리치고만 있다. 새끼가 굴에서 점점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한참을 이동하고 나서야 어미는 먹이를 뱉어낸다. 아직 어미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새끼를 핥아주고 깨물어주는 것도 어미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이런 자극들은 새끼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성장을 돕는다. 때 아닌 우박이 내렸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날씨가 바뀔 정도로 몽골의 초여름은 변덕스럽다. 잠시 동안 내린 우박은 몽골 초원을 설원으로 바꾸어 놓았다. 햇볕이 들기 시작하자 코르사 가족도 활기를 되찾았다. 그때였다. 검독수리다. 순식간에 검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이 새끼 여우를 낚아챘다. 맹금류인 검독수리는 죽은 사체를 먹기보다 사냥을 통해 신선한 먹이를 확보한다. 새끼 여우와 같은 작은 동물들은 검독수리의 주요 사냥감이 된다. 어미가 안타깝게 새끼를 불러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보통 여우는 4~5마리의 새끼를 낳지만 독립하기까지 겨우 2~3마리 정도만 살아남는다. 여우는 자신의 굴이 천적에게 노출되면 곧바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몽골은 아직까지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유목 생활을 한다. 유목민의 삶은 어른과 아이의 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아이들은 걷기 시작하면서 말을 타고 양을 치기 시작한다. 붉은 여우를 찾아 나선 지 3개월. 여우 굴을 발견했다는 소녀를 만났다. 소녀의 말대로 새끼 여우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붉은 여우가 활동하는 새벽녘 관찰에 나섰다. 감각이 예민한 여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무언가 움직임이 포착됐다. 붉은 여우다. 새끼 2마리에 어미까지 여우 가족이다. 아직 어두웠지만 붉은 여우의 특징인 하얀 꼬리끝이 선명하다. 붉은 여우 새끼들은 생후 7주 정도. 몸집이 제법 크다. 새끼들은 뒤엉켜 놀면서 근육을 키우고 사냥의 기술을 익힌다. 또한 새끼 여우들의 이러한 놀이는 서열 경쟁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심겨루기를 통한 형제 간 서열 경쟁은 다 자랄 때까지 계속된다. 새끼들의 서열은 먹이를 먹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우위를 차지한 녀석이 식사를 하는 동안 다른 녀석은 기다려야만 한다. 여우는 전형적인 야산형 동물로 산중턱 4부 정도 되는 지점에 굴을 마련한다. 굴은 일단 숨기 좋을 뿐 아니라 주변 관찰이 용이해야 한다. 굴은 직경 30cm 정도 되는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그 중심부에 보금자리가 있다. 이곳에서부터 몇 개의 출입구가 있어서 통풍 작용도 하고 천적이 침입했을 때 비상 통로로 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겨울철 여우의 풍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지만 새끼를 양육하는 시기에 여우는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 털갈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야행성인 여우는 낮에는 보통 숨어 지낸다. 낮 시간 동안 새끼들은 굴 속에 있고 어미는 근처 풀숲이나 바위 틈에 숨어 있다. 해가 기울 무렵, 어미는 새끼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낮 시간 동안 침입자가 없었는지 굴 주변을 킁킁거리며 꼼꼼히 확인한다. 유난히 후각이 발달한 붉은 여우는 낯선 침입자의 냄새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새끼들을 데리고 떠나버린다. 아무리 조심성 있게 접근하더라도 붉은 여우를 속이기란 쉽지 않다. 그야말로 여우 같다. 안전을 확인한 어미가 신호를 보내자 그제야 새끼들도 굴 속에서 뛰어나온다. 꼬리를 흔들며 귀를 바싹 눕혀 반가움을 표시한다. 붉은 여우의 성장에 있어 생후 1, 2개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독립해서 혼자 살아가기 위한 거의 모든 기술을 이 시기에 습득한다. 양육은 전적으로 어미 몫이다. 붉은 여우는 사냥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컷의 도움 없이도 새끼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새끼들은 보통 어미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학습을 한다. 새끼 여우 한 마리가 굴을 파기 시작한다. 어린 녀석의 제법 솜씨가 좋아 보인다. 그 사이 어미는 큰 길을 세우고 주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어미가 직접 솜씨를 보인다. 새끼가 파놓은 굴도 꼼꼼히 살펴본다. 어미는 새끼의 굴파기 실력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대견스럽다는 듯 새끼에게 마음껏 사랑을 표현한다. 일주일 뒤, 어미의 장난이 심상치가 않다. 새끼가 싫어하는 모습이 역력한데도 집요하게 쫓아다닌다. 심지어 사냥감을 다루는 듯 공격적인 모습이다. 새끼들의 사냥을 독려하고 독립을 준비시키기 위한 의식행위다. 한창 자랄 시기에 새끼는 언제나 배가 고프다. 배고픈 새끼 여우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기도 한다. 아직 사냥이 서툰 여우에게 메뚜기와 같은 곤충들은 좋은 간식거리이자 사냥 실습 대상이 된다. 붉은 여우 새끼들은 성장하고 있다. 붉은 여우 수컷은 새끼가 생후 1개월이 되기 전에 무리에서 빠져나와 독립생활을 한다. 그만큼 수컷은 암컷에 비해 자주 눈에 띈다. 여우굴 주변에서 수컷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런데 걸음이 이상하다. 누군가의 총에 다리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암컷이었다면 새끼들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야생동물의 천국 몽골. 그러나 최근 이곳의 여우 개체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몽골 여우의 순환은 비단 총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바사이앙 교수팀이 99년부터 4년간 조사한 동몽골 지역 생태 보고서다. 그 99년 조사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의 붉은 여우와 코르상 여우가 관찰됐다. 그러나 2002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관찰된 개체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최근 몽골에서는 유목생활 대신 정착을 선택하는 몽골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착 인구의 증가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초지 개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인 농약과 쥐약을 남용하고 있다. 몽골에서도 독극물의 죽은 쥐를 먹고 2차 중독된 여우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여우 멸종의 역사가 몽골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바이글린 적슬들과도 들 시스템으로 흥 얼지 보스톤 자이차 수울든 부흐목은 үдийн захаан хотод тагсж байгаа нь бол хүний зүгээс маш их бодууштай, маш их одоо өргөн хүрээнд авч үзэхээр юм зайлшгүй тулгамдсан асуудал. Ягаад бид нар хүн орж тэр системийн дээр тогтвортой байдлыг алдагдуулчаад сүүлд нь бид нар дахиад хор хэвлэх байдлаар энэ тамдаад байгаа юм бэ гэдэг. Маш сайн бодох хэрэгтэй. Тэгэхээр байгалийн энэ зохисолт байдлыг л хангах, өөрөх юм энэ амтныг агнахгүй байх. Тодорхой бүс нутгах тийм ээ агналтыг хязгаарлах. Ийм арга хэмжээг менежментийг зохицуулахгүй бол өнөөдөр Монголын одоо хээрт бид нар үнийн хэрсийг айгуул хэдэн жилийн дараа харахгүй болох байх л та. 일본 홋카이도 그 중에서도 온천으로 유명한 노보리베치 일대에는 또 하나의 명물이 있다. 바로 붉은 여우다. 이곳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붉은 여우가 민가 부근까지 내려와 사냥을 한다. 이것은 홋카이도의 일반적인 풍경 중 하나다. 그러나 홋카이도 여우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60년대 초 쥐잡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들녘에서 죽어가는 여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맹독성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이 문제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60년대 초 홋카이도 당국에서는 살소제 사용을 전면 중단했다. 살소제 중단과 함께 여우 사냥까지 금지되면서 여우의 개체 수는 빠르게 회복됐다. 삼림형 동물인 늑대와 달리 민가 주변에서 생활하는 여우는 인간과 친숙한 동물이다. 추수가 끝난 논밭은 여우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터 중 하나다. 이곳에는 밭쥐들이 많기 때문이다. 볕짚은 여우의 놀이터로도 안성맞춤이다. 일본뿐 아니라 과거 우리의 농촌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이다. 태어난 지 5개월 된 붉은 여우 새끼. 이제 제법 어미의 모습이 묻어난다. 이 시기 여우는 어미의 영역에서 쫓겨나 독립생활을 한다. 여우의 귀에 뭔가가 포착됐다. 펄쩍 뛰어올라 달려들어 보지만 그러나 실패. 드디어 쥐를 낚아채는 데 성공했다. 여우는 보통 하루에 30에서 50마리, 1년에 8,000마리 이상의 쥐를 먹는다. 성장한 여우는 최고의 쥐 사냥꾼이다. 여우는 잡은 쥐를 땅속에 파묻는다. 먹잇감이 넉넉지 않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제 여우로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것이다. 여우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홋카이도에서는 인간에 의존해 살아가는 여우도 생겨나게 됐다. 이야, 왕꼬みたいだね. 여우는 생태학적으로 적응력이 우수해 인위적인 간섭만 없다면 어디서나 살아갈 수 있다. 이제 홋카이도는 그야말로 여우의 천국이 됐다. 여우는 보고 싶을 때 언제나 볼 수 있는 동물이다. 다시 찾은 몽골 히시건드로 새벽녘 제작진을 맞이한 것은 늑대물이었다. 1968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늑대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먹이사슬이 안정된 곳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다. 늑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초원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늑대는 모두 7마리. 늑대 부부는 성장한 새끼들과 함께 사냥을 나왔다. 늑대는 먹이가 풍부한 곳에서는 병들고 약한 개체만을 골라 공격한다. 따라서 늑대의 하위 개체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개체들이 남게 된다. 늑대가 먹다 남긴 먹이는 이제 독수리 차지가 됐다. 버려진 사체를 먹어치우는 독수리는 초원의 청소부다. 먹이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진다. 새끼 독수리도 어미를 따라 사냥을 나왔다. 늦여름, 초원은 독립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이 시기 코르상 여우는 어미의 굴에서 쫓겨나 독립생활을 하게 된다. 아직은 사냥에 능숙하지 못한 새끼들에게 독립은 시련의 시기다.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하지만 아직 들쥐는 고사하고 곤충 사냥도 쉽지 않다. 그나마 이 시기의 초원에는 여우의 먹잇감들이 풍부해서 다행이다. 메뚜기, 딱정벌레 등은 물론이고 닥치는 대로 해치우며 끼니를 해결하는 법을 배운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번엔 비를 뿌렸다. 이제 새끼들은 변화무쌍한 자연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방법도 스스로 터득해야만 한다. 새끼들은 주둥이가 나오고 제법 어미 여우의 모습을 닮았다. 이제 초원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한 여우. 여우는 광활한 몽골 초원에서 온갖 시련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 11월의 몽골은 이미 한겨울이다. 거친 초원의 법칙 속에서 힘겹게 살아남은 여우. 하지만 여우에겐 또 하나의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인간이다. 야생동물 사냥이 불법이 아닌 몽골에서는 추위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여우와 늑대 사냥이 이루어진다. 사냥꾼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늑대. 가축에게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늑대는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잡아버린다. 이리저리 피해보지만 사냥꾼들 역시 집요하다.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늑대. 그러나 서론 위에 늑대의 몸을 숨길 곳은 없다. 다행히 늑대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긴 겨우 내내 늑대 사냥은 계속될 것이다. 사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몽골 사람들은 발품을 팔아 여우 사냥에 나선다. 질 좋은 여우의 겨울 모피는 한 장당 20달러를 호가하기 때문이다. 모피를 얻기 위해 지금처럼 무분별한 사냥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여우가 그랬듯이 몽골의 여우 역시 얼마 있지 않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 번 사라진 여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동해안 울진에서 여우를 봤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예. 아,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여우 보신 적 있었다 그래가지고 한번 왔거든요. 예, 제가 좀 여우에 대해서는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송이 따라 올라갔다가 그 한 3m 가량 앞에서 직접 마주쳤는데 먼저 보고 있었지 여우가요. 저를 먼저 보고 있었던 상태에서 제가 보니까 잠깐 스쳐 지나갔다가 한 1분 돼서 다시 제 자리에 왔을 때 제가 좀 뭐 낮이지만 좀 두려움도 있고 해서 제가 내려온 경우가 있고. 여우를 목격한 박춘건 씨는 본인이 목격했다는 여우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한다. 60cm 정도. 꼬리가 굉장히 길어서 땅에 끌고 다니는 상태였더라고요. 박춘건 씨의 기억은 구체적이었다. 꼬리가 길게. 그림대로라면 여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춘건 씨가 여우를 본 것은 마을 뒤 야산. 저 산등성이 있지요. 예예. 저 산등성이에서 예. 저기서 두 번 보고 예, 저 산등성이 줄기 밑 저 개울가스 한 번 봤어. 그래 합이 세 번 봤는데요. 붉은 젓갈색. 그런 눈동자는 좀 찢어지면서 누런 빛깔이 있어서 격렬하게 날카롭게 느껴져서 눈 마주쳤을 때 제가 뒤로 물러서서 내려왔을 그럴 정도로 눈이 매섭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박춘건 씨의 제보는 신빙성이 있다. 여우 발견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복을 해보기로 했다. 밤 8시. 무인 카메라에 움직이는 물체가 잡혔다. 족제비였다. 메토끼도 보였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너구리 한 쌍. 끝내 여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1978년) 우리나라 여우가 마지막으로 포획된 지리산.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리산을 찾았다. 눈 쌓인 계곡 위로 야생동물 발자국이 선명하다. 동물 발자국은 배설물만큼이나 중요한 정보가 된다. 발자국은 여우와 같은 중소형 동물의 것이었다. 마지막 희망이다. 발자국이 발가락 수가 4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자국이 나와 있는 그 지형이 이와 같은 그 바위가 많은 계곡 지역이라고 한다면 네. 그 이런 계곡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은 담배밖에 없다는 생각이죠. 여우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바람은 숲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여우를 너무 늦게 찾아 나서는지 모른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우가 사라진 나라 한국. 이 땅에서 여우는 잃어버린 전설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일까?